98-99 대학농구 유리그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 없는 동안 굉장히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없었던 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요? 투재범 이런 거 하시면서 네. 굉장히 또 즐겁게 보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굉장히 또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4강 안에 들어섰던 단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하도영과 홍충규 선수 트윈타워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올해는 그 두 선수 여기에 또 전태영 선수까지 졸업을 했지만 임현택 선수가 복학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지난 시즌 못지않은 그런 네. 전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마스는 경희대학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에 조금 아픔이 있었던 경희대학교. 그렇죠. 네. 지난 시즌 이제 부상 선수가 좀 많아서 전력이 예년 못지않아서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오면서 전력이 좀 강해졌었거든요. 네. 근데 또 요앞 한양대학의 경기에서 박찬호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손실은 좀 있는 상태에서 오늘 경기에 또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저번 시즌 황금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 단국대와 2연승으로 리그 선두를 향하고 있는 경희대와의 경기. 과연 오늘 기분 좋게 승리할 팀 어떤 팀일까요? 경기 전 양팀 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주장 권성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주장으로서 돌아본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실수도 많고 해서 좀 자기 선수들의 실력들이 다 100% 발휘하지 못한 것 같고 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양대학에서 경기에서는 찬호가 빠진 상태에서도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또 뛰어주고 또 한 발 더 뛰어주고 또 다 같이 열심히 이기려고 했던 그 의지가 또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세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뛰어줘야 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박찬호 선수가 저번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정도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도 뭐 찬호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양대 게임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또 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단국대를 준비해서 또 많이 준비해가지고 또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맙고 또 항상 옆에서 응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어서 단국대 주장 권시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에서 많은 득점 올리면서 주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거든요. 주장으로서 지난 경기 되돌아본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지난 경기 솔직히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좀 점수차가 많이 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은 경기 남았습니다. 저번 시즌에 이어서 황금기를 이어나가셔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팀원들이 또 저랑 종훈이 빼면은 저학년 뿐이라서 좀 경기 때 긴장 안 하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연습 게임 때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에 전태양 선수랑 궁합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어떠세요? 보고 싶으세요? 한마디 할까요? 전태양 선수에게? 태양이 형, 네. 1년만 휴학하지 그랬어. 네,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제가 4학년이고 형 프로 가니까 좀 많이 보고 싶네요. 네, 전태양 선수가 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양팀 선수들이 뭐 주축 선수들은 졸업을 하고 프로에 간 선수들도 간혹 있고 그렇죠. 또 신입생들이 많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2018 이 유리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이제 김동준 선수가 들어온 게 굉장히 큰 힘을 좀 실어주고 있고 네. 네. 좀 전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현택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발목 부상이 재활을 하면서 1년 동안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돌아오면서 또 전력이 강해진 편입니다. 원정팀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이용기, 권성진, 최재화, 권혁준, 박세원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가드 4명이 동시에 나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오늘 이 또 선발 라인업에 또 경희대학교의 색깔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또 그런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지금은 라인업만 보면 이제 포가드로서 경기를 치르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홈팀 당국대학교입니다. 석승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원종훈, 권시현, 이면택, 윤원상, 표광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당국대 같은 경우에도 김양현 선수가 연습 경기를 하다가 왼쪽 손등 골절 부상으로서 오늘 경기에 못 나옵니다. 네. 뭐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한 4월달 박찬우 선수도 4월 정도 이제 결장을 하는데 김영현 선수도 4월 한 달 정도는 결장을 하고 그래서 대신에 표광일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표광일 선수 조선대학교전에서 14분을 뛰면서 6포인트를 올려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높이의 조금 아쉬움을 표광일 선수가 메워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디스프론트 이제 네. 한국대학교 서포터즈들이죠? 네네 그렇죠. 네. 대학농구리그를 다니다 보면 이제 응원단들도 좀 많이 나와서 응원을 할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국대가 또 열정적으로 또 응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선수들의 뭐 대학생들만의 열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유리극을 더욱 더 뜨겁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응원이 결국은 홈팀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게 되고 좀 더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승리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석승호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시즌 준비를 잘 했다라고 또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었던 석승호 감독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또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 대학농구리그 초기에는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나와서 소개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면 좀 장내 아나운서가 없었었거든요. 네. 당국대 같은 경우에도 장내 아나운서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벤트도 진행하고 했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올해 또 이제 계속 장내 아나운서가 팬들의 열기를 또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두 경기를 저희가 조금 리뷰를 해드리면 당국대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단디. 네. 평창올림픽에는 반디가 있지 않았습니까? 단디. 네. 당국대학교 그렇죠. 마스코트 단디였고요. 네. 고려대학교전에서 아쉽게 당국대학교 1점차 패배를 했었고 조선대학교를 네. 상대로 해서는 또 승리를 거뒀었던 당국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죠. 예, 맞서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2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2연승 또 상대가 성균관대와 한양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대학도 전력이 만만치 않은 대학들인데 두 대학을 꺾고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전력이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박찬호 선수와 또 권혁준 선수의 또 활약이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찬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4주간 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경기까지 쫓아와서 경기를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지금 또 박찬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다시 스피드 있는 농구로서 경기대가 맞붙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국대도 김영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또 당국대 역시도 또 이제 스피드 있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느 때보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의 경기 팁오프로 출발했습니다. 성공권을 가져가게 되는 당국대학교 빨간색 유니폼이고요. 원정팀 경희대학교 흰색 유니폼입니다. 당국대학교 외곽 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원종훈 왼쪽으로 윤원상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는 당국대학교입니다. 베이스라인 외곽 쪽 다시 한번 빼줬고요. 석점 정확합니다. 시작과 함께 원종훈 선수가 당국대학교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이면택 선수가 원종훈 선수에게 패스를 잘 내줬기 때문에 슛이 나왔고 원종훈 선수가 슛이 좀 없는 선수였는데 네. 좀 약간 슛이 좀 부족한 선수였는데 첫 번째 3점 슛을 잘 넣어줬습니다. 지금도 가로채기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공격권을 끊어냈습니다. 최재화 안쪽 파고드는 과정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세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공격권은 당국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왼쪽 선택했습니다. 권시현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엔 좀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초반부터 외곽을 노리고 있는 당국대학교거든요. 그렇죠. 경희대도 3점 슛으로 좀 실수를 던졌었고 네. 양팀 모두 다 이제 3점 슛 슛 성공률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에는 주심에 히스리 울렸습니다. 권시현 선수 오늘 앞선 인터뷰에서 또 재치 있는 인터뷰로 그렇죠. 팬들에게 재미를 줬었던 권시현 선수였습니다. 지금 초반에 3점슛 비중이 좀 높은데 네. 골밑이 약하기 때문에 3점슛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3점슛이 지금 초반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질 수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죠. 권혁준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
공격권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기 초반만 지금 1분 30초 정도 흘렀는데 초반만 본다면 경희대가 손발이 조금 맞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실책을 통해서 당국대에게 또 역습을 또 허용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뭐 리그 초반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약간 긴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양팀 모두 다 이제 전력이 만만치 않은 이번에든 경희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또 이제 원정을 와서 조금 긴장한 모습이 경기 초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한양대와 경기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 보였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은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권시현. 네. 안쪽 파고들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경기 1승 1패를 거두면서 리바운드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권혁준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최재화 석점. 이번에도 림을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권성진 안쪽 밀어주는 과정. 공격권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당국대는 리바운드 좀 약했지만 경희대는 오히려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잡으면서 승리도 챙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 같은 경우에 실책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리바운드에서는 또 당국대에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성진 선수가 리바운드를 또 알짜배기처럼 많이 잡아주면서 경희대학교에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갔었고요. 그러니까요. 권혁준 오바이드 패스 오른쪽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심의 히슬이 네. 먼저 울렸습니다. 지금 이제 티빈을 할 때 밀고 떴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계속해서 당국대학교가 석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희대가 뭐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권시현 자신 직접 올라갔습니다. 두 점 성공. 오늘 권시현 선수가 몸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권성진 선수가 수비력이 좋은데 그 권성진 선수를 따돌리고 돌파로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오늘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화답을 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템포를 죽여놓고 있는 당국대학교. 다시 한번 권시현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아직까지 선수들이 좀 경기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3분 동안 실점한 건 5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득점이 없어서 문제지만 5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득점이 한번 터진다 그러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흐름을 또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당국대학교 앞쪽에서 권시현 공을 살려냈고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 권혁준 자신이 직접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당국대학교. 당국대학교가 빠르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선볼 상황 팀 선수들이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면택 두 점 성공시킵니다. 권시현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결국 이면택 선수의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뭐 굉장히 치열한 또 경기를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는 실책이 벌써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과정 골 밑에서 당국대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정말 오늘은 탄탄한데요. 아웃 넘버 3-2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민원상 당국대학교가 9점 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권성진 갑쪽으로 지금 당국대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뚫을 곳이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면택 선수의 수비자 파울이었고요. 당국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도 이면택 선수와 표강일 선수를 내보내면서 높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두 선수가 나온 건데 리바운드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 가드 4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드 4명이 나와 있으면 좀 더 빠른 농구, 좀 더 정확한 농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실책이만 나오고 있죠. 김영국 감독도 경기 초반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또 표정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또 김영국 감독은 경기 전에 실책을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도 했었는데 네. 경기 초반부터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원 선수 좌이트 1구 성공시켰습니다. 네, 박세원 선수가 첫 번째 뭐
3점 슛을 시도했었는데 넣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자유투를 던지면서 3점 슛 감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시현 주고받았습니다. 권시현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원종훈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임을 외면했습니다. 권혁준 빠르게 뒤쪽으로 이용기 탑 쪽에서 최재화 그대로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아직까지 0점이 잘 맞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대학교 오른쪽에서 권시현 미들레인지 이거 들어가면서 성공시킵니다. 권시현 선수 생일인가요? 권시현 선수가 당국대 네.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지난 뭐 두 경기에서 평균 25득점 이상의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는 권시현 선수인데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태영 선수에 묻혀서 자기 득점을 좀 공격을 좀 덜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태영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본인의 에이스 기질을 깨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김영국 감독의 의중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또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최재하 선수를 빼고 김준환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2학년인데 득점력이 꽤 좋은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포지션은 가드이지만 플레이를 보면 가드가 아니라 포워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성준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에 석점을 던져봤었고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다시 한번 권시현입니다. 권시현 자기 신인 직접 밀고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외곽 쪽 윤원상 석점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박수현이 앞쪽으로 권성진 오른쪽에 김준환 다시 한번 권혁준 언패스 밀어줬고요. 돌아서면서 박세원의 두 점 조금 짧았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당국대학교의 템포에 이렇게 계속해서 맞상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를 좀 죽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경희대도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속공이 나와도 또 이제 흐름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당국대가 지금 스피드로서 흐름도 타고 있고 본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금만 슛 기회만 나면 어느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무조건 슛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템포를 한 번쯤 이제 죽여줘도 이제 괜찮겠죠. 김영국 감독이 선수들을 이제 벤치로 불러드렸는데 네. 조금은 어떤 주문들을 했을까요? 지금 뭐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책을 조금 이제 풀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실책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앞선에서 권혁준 선수가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권혁준 선수가 좀 약간 풀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권혁준 선수 이제 매치업이 원종훈 선수로 보이는데 원종훈 선수 이제 수비를 또 싸들 수 있게 만드는 작전도 좀 필요하게 보이고요. 확실히 경희대학교의 스코어로는 권혁준 선수 지난 두 경기 평균 20득점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슛이 이제 박세훈 선수 쪽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다른 선수 쪽으로도 이제 패턴을 좀 한번 좀 만들어서 이제 슛을 또 시도할 수 있게 특히 권성진 선수가 뭐 슛 감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슛을 이제 슛 패턴을 또 만들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당국대학교의 단디가 굉장히 네. 또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단디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국대학교의 경기력을 표현해주는 네. 그런 몸동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표정도 다들 밝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김동준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네 당국대는 권태현 선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시키고 있는 당국대학교 아웃 넘버 자신이 직접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쉬운 또 그런 찬스를 놓치고 있는 당국대학교. 지금 당국대가 속공 기회를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네. 그럼 지금보다 점수 차를 더 많이 벌렸을 건데 속공 마무리가 조금 아쉽죠.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원종훈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버 더 패스 오른쪽에서 윤원상 그대로 두 점 정확합니다. 이민택 선수가 점퍼로 성공했는데요. 이민택 선수가 내외곽 공격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 네, 장점이 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택 선수도 뭐 조선대학교전 13득점, 고려대학교전 1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자신이 직접 두 점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에이스로서의 또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권혁준 선수고요. 네. 박찬호 선수도 굉장히 벤치에서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3-4 9점 앞서 나가고 있는 단국대학교. 윤원상 계속해서 공격권은 단국대학교입니다. 양팀 감독들도 뭐 선수들을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저 단국대가 또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속공에서의 공격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또 이야기를 선수들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종훈 선수가 뭐 경희대가 작전 시간 이후에 스틸을 하면서 완전히 경희대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스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마무리까지 했다면 또 좋았을 건데 마무리 좀 안 된 부분 아쉽고요. 또 그 이후 경기의 공격에서 권혁준 선수가 또 두 점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희대가 이제 그 실수를 또 만회할 수 있는 득점이 또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권혁준 선수의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권혁준 선수의 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패스라든지 그에 의해서 공격이 또 잘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당국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4월이 조금 있으면 또 다가오는데 네. 벚꽃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초남 캠퍼스 당국대학교 굉장히 또 캠퍼스가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모르시나 보네요. 그런가요? 단국대 앞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는 정말 좀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단국대 선수들에게 호수는 결코 아름다운 호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그 호수를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이제 한번 이 단국대 경기가 없을 때 와서 봤었는데 5월인가 그때 와서 봤더니 당국대 선수들이 또 그 땀을 흘리면서 달리는 모습 직접 봤었거든요.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네, 박찬호 선수가 제가 뭐 경기 전에도 만나봤는데 동계 훈련 어땠냐 이랬더니 힘들기만 했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언제나 동계 훈련은 항상 힘든 거죠. 하지만 또 그때의 땀방울이 또 리그 중간에 계속해서 네.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인바운드 패스 임현택 다시 한번 탑 쪽으로 공을 살려냈습니다. 골 밑에서 2점 성공. 지금 샤클락에 쫓겨서 또 공격을 펼쳤었던 당국대학교인데 메이드를 시켰습니다. 네, 박재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박재민 선수가 패스를 해주면서 이제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학년 선수 박재민 선수가 당국대학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김동준 골 밑 어렵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앞쪽으로 힘차게 원종훈 왼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윤원상 탑 쪽으로 다시 한번 원종훈 오른쪽 그대로 석점. 이번엔 조금 짧았습니다. 빠르게 속공 펼쳐주고 있는 권혁준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2점 성공. 경희대학교도 조금씩 자신의 경기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바운드를 잘 잡는데 공격 리바운드 잘 잡았는데 공격 리바운드 잡은 이후에 스틸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볼 간수는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종훈이 탑 쪽에서 석점 그대로 꽂혔습니다. 원종훈 네. 석성호 감독이 원종훈 선수에게 자신감 있게 슛을 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오늘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훈 선수도 지난 두 경기 평균 25분을 소화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었거든요. 오늘 경기 석점포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9초가 남아있습니다. 12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당국대학교고요. 원종훈 선수의 탑에서의 석점 넘어지면서 석점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좀 림에서 멀어 보인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경희대학교 탑 쪽에서 임현택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아웃넘버 3-1 상황. 바운드 패스 뒤쪽으로 흐른 공 올라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김동준 선수. 김준환 선수가 산양대회 경기에서도 저런 스틸을 하면서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김준환 선수의 스틸이 있었기 때문에 속공 득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국대학교 윤원상 외곽 쪽 뽑아줬고요. 석점 그대로 림 맞고 흘러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권혁준 자신이 직접 왼손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종훈이 오른쪽으로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기 템포는 정말 빠른데 네. 나투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0여 초. 경희대학교가 1쿼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외곽 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1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18대 8, 당국대학교가 10점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의 스틸을 많이 실책을 많이 끌어내면서 또 빠른 공격을 펼치면서 득점을 최대에 나갔습니다. 특히 원정원 선수 3점슛 두 개 터진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부터 실책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당국대에게 내주면서 1쿼터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대학교가 초반에 많이 밀어붙였었고 경희대학교가 그렇죠. 받아내면서 또 자신의 네. 플레이를 이어나갔었던 1쿼터. 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당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1쿼터 경기 18대 8로 당국대학교가 10점 앞선 채로 2쿼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다 박찬호 선수, 김영현 선수 센터가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농구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빠른 농구는 나왔어요.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야투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뭐 너무 완벽한 슛 기회도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점수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또 폭발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쿼터 원종원 선수의 석점포 2개 네. 그리고 권시현 선수의 또 공격력을 앞세워서 당국대학교가 또 10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재화 선수 이제 뭐 선수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네. 조금씩 자신의 역할에 대한 또 기대치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최재화 왼쪽 연결 공을 한번 건드려봤었던 당국대학교 바운드패스 왼쪽 밀어줬고요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권성진 선수와 박세훈 선수 이제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와 달리 2쿼터 출발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뭐 경희대학교 페인트존에서의 선수들 간의 뭐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은 오른손 올라가는 순간 주심이 히스리 울렸습니다. 오늘 원정훈 선수가 공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정훈 선수가 좀 공격보다는 볼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수비나 리바운드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했었거든요. 대신에 권시현 선수와 윤원상 선수가 득점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은 원정훈 선수가 좀 더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당국대학교의 최고 학년 4학년 선수들 원정훈 선수와 권시현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형들이 뭐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또 아래 학년들 후배들의 또 플레이 스타일도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저렇게 또 이제 권시현 선수나 원정훈 선수가 좀 이끌어준다면 밑에 저학년들도 좀 더 힘을 내면서 경기를 또 펼칠 수 있겠죠. 권시현 선수는 또 장난기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종훈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20대 10 점수차는 여전히 10점차. 권성진 앞쪽으로 박세원에게 오른쪽 최재화 골밑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당국대가 자유투 성공한 이후에 전면 강압 수비에 이제 뭐 지역방을 또 섰는데 그 경희대가 이 부분을 잘 뚫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쿼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경희대학교고요. 홀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표광일. 네, 표광일 선수가 경희대의 낮은 골밑을 잘 공략을 해줬네요. 원종훈 선수의 패스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바이드 패스 골 밑에서 박세원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영국 감독은 박찬호의 공백을
저 박세훈 선수가 좀 메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골밑에서 열심히 좀 공략도 하고 잘하고 있지만 야투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시현 밀어내면서 미들라인이 2점 성공치입니다. 오늘 권시현 선수의 손끝이 감각이 살아있는데요. 저쪽 자리에서 1쿼터에서도 이제 점퍼를 하나 성공했던 것 같은데 네. 저쪽 자리는 경희대는 조금 이제 권시현 선수 쉬어서 던질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른쪽 공을 살려냈습니다. 박세원 입맞고 높게 팀공 이면택이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권시현 탑쪽으로 이면택 미들레인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이 쿼터에도 선수들이 빠른 템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진 박세원이 돌아섰습니다. 박세원 두 명, 세 명 사이 권성진 무게 중심이 조금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없었던 권성진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최재화 빠르게 공격. 하지만 이번에도 당국대학교가 공을 끊어냅니다. 선수들이 오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희도 경기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선수들의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원종은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샷클락 7초, 6초, 5초, 4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두 점 성공시키고 있는 권시현. 경희대가 뒤지는 이유, 당국대가 앞서 나가는 이유, 이건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시현이 있고 없고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야투 성공률에서 오늘 권시현 선수 뭐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권시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도 실책을 범하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세트 오펜스에서 권시현이라는 확실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득점이 좀 더 점수 차이를 또 많이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에이스의 품격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조성환 감독이 지금 명지대 조성환 감독이 빠른 농구를 또 추구하고 있고 명지대 또 그런 빠른 템포 좀 지난 시즌보다 더 빠른 템포의 농구를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빠른 것과 급한 것은 사이가 있다. 네. 지금 경희대에게 딱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경희대 선수들이 바빠 보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네, 급해 보이죠. 네. 권혁준 뒤쪽으로 이용기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김준환 선수 신장은 작지만 저렇게 리바운드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까지 만들어주거든요. 저런 득점이 경희대의 흐름을 또 살려줄 수 있습니다. 김준환 선수 또 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성도고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에이스 역할도 했었거든요. 네. 밀고 들어갑니다. 당국대학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두 선수 사이 이번에 수비자 파울. 네, 이제 지금 좀 달려 나가는 상황에서 파울이 끊어지면 대부분 이제 대학 농구에서도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네, 유 파울이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대학생들의 패기 있는 네. 또 대학 리그만의 그런 스피디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경희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용기 선수였는데요. 스크린 과정에서 실책이 나왔죠. 이 스크린 과정에서 실책이 나올 때 보면 이제 오펜스 파울, 이제 공격자 파울이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움직이면서 공격자 파울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 수비가 보이지 않는 그냥 인지할 수 없는 곳에서 스크린이 또 들어가면 그것도 공격자 파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디스포런트 선수들을 비롯해서 당국대학교 홈팀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민 더블팀 왼쪽에서 주심에 휘슬이 울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박재민 선수가 수비에 갇혀 있는 사이에 표광일 선수가 페인트 존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초 바이레이션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뭐 경희대학교의 수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기습적인 더블팀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3초 바이레이션까지 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정민혁. 이용기 뒤쪽으로 공을 건네줬습니다. 최재화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골밑 2점 성공.
이번에도 뭐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가 완벽하게 네. 이루어졌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뭐 경희대학 첫 번째 득점도 저런 2대2 플레이로서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2대2 플레이 득점 만들면서 10점 차를 또 이제 좁혔거든요. 이제 수비 하나 성공한다면 이제 한 자리 점수 차까지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한 늑투맨 게임이 필요한 그 경희대학교고요. 골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한국대의 김영현 선수가 해주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운드와 수비였거든요. 근데 지금 표광일 선수가 이제 대신 김영현 선수 대신 들어왔는데 지금도 리바운드, 그럼 또 골 밑에서 받아먹는 득점, 뭐 좀 전에 3초 바이올레이션이 있긴 했지만 뭐 이런 리바운드라든지 받아먹는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당국대가 앞서 나가는데 큰 힘을 또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각 팀들마다 이제 뭐 신입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네. 또 그 팀의 또 초반 순위를 결정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 1구를 성공시켰던 표광일 선수였고요. 동아일 선수 땀에 정말 흠뻑 젖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김영현 선수는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왼쪽 손등 골절 부상으로서 연습 경기를 하다가 손등 골절 부상으로서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결장하고 4월 달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양 팀 선수들 초반부터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왼쪽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국대학교가 네. 공격을 나오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가 파울로 끊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아울렛 패스를 하려고 할 때 권혁준 선수가 이제 손을 치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면택 선수를 또 벤치로 불러들이고 있는 석승호 감독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당국대의 높이가 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더 빠른 경기를 또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당국대학교인가요? 권태환 선수가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최재왕 자신이 직접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일단 달리고 보내요. 오늘 또 레이업도 좀 어려운 상태에서 레이업을 좀 넣어줬습니다. 네. 권시현 권시현 자신이 직접 돌아서는 과정 네,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앞선 또 경희대학교의 속공 장면이었는데요. 최재왕 선수의 왼손 레이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팀 파울이죠. 예, 경희대 같은 경우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일단 한 자리 점수차까지 쫓아가는데 성공한 경희대학교.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 이제 권시현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게 오늘의 경희대학교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호 선수가 지금 이제 나와서 권시현 선수를 막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권시현 선수가 자기 목을 해줄 건 또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시현 선수가 뭐 또 생활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난기가 많지만 코트 네. 위에서는 굉장히 진지하다 선수들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최재왕 경희대학교 안쪽까지 다시 한번 최재왕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왼손, 한 번은 오른손을 시도해봤었던 그렇죠. 최재왕 선수였고요. 양쪽으로서 이제 레이업 득점을 만들 뻔했는데 아쉽게 빗나갔네요. 점수는 여전히 10점 차 넘어지면서 공을 뺏는 과정 그래도 권혁준 선수가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권혁준 선수의 눈빛이 좀 달라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당국대가 다른 건 다 좋지만 윤원상 선수의 득점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원상 선수 득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점수 차이를 조금 더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쿼터 시작할 때 경희대가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들볼 상황이 나와서 이제 당국대가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 권태현 선수고요. 원쪽으로 권시현을 받습니다. 권시현 두 명 선수 사이 돌아서면서 투점 성공시킵니다. 와 지금은 샷클락과 뭐 거의 동시에 그렇죠. 지금 권성진 네.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거의 뭐 막을 뭐 더 이상 어떻게 수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수비를 잘해줬는데 네. 지금 이제 권시현 선수가 정말 잘 넣은 거죠. 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권시현 선수였고요. 네. 지금 이제 1학년이 박재민 선수가 수비력이 좋은 이제 당국대 1학년 선수이거든요. 네. 보시죠. 네. 돌아서면서 권시현 하.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권시현 선수였습니다. 점수는 30대 18, 12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당국대학교. 벤치에서 쉬고 있던 또 이제 원정훈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외곽 쪽으로 권성진
주고받았습니다. 권성진 석점. 이번에도 림을 외면했고요. 오늘 경희대학교의 외곽이 조금 터지지 않는 모습.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그래도 이제 외곽이 안 들어갔지만 박세원 선수가 득점부터 해주면서 외곽이 살아날 수 있는데 기반을 또 만들어줍니다. 박세원 선수도 뭐 리바운드에서 한양대전에서는 뭐 4개 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었거든요. 네, 그렇죠. 권시현. 한국대학교의 공격은 뭐 거의 권시현 선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샷클락 5초, 4초, 3초 넘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올레이션. 네, 권시현 선수. 네. 최재하 선수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예, 트래블링이 나왔죠. 일단은 뭐 최재하 선수가 권시현 선수를 집요하게는 막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권시현 선수가 계속해서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수는 10점 차.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권혁준 점퍼 2점 들어갔습니다. 지금 권혁준 선수 스크린을 이용해서 수비를 떨고 놓은 다음에 이제 점퍼를 성공해줬죠. 윤원상. 한국대학교의 공격 앞쪽에는 권혁준이 막고 있습니다. 탑쪽으로 원종훈. 원종훈 왼쪽을 선택했는데요. 윤원상 공을 잠시 흘렸었고요. 샷클락 5초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는 한국대학교. 어우. 아. 지금도 선수 간에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원종훈 선수가 공을 가지고 이제 파울은 인정하지 않고 네. 공을 가지고 그대로 나간 걸로 인정을 해서 이제 공격권이 경희대로 주어집니다. 또 선수들이 뭐 이렇게 넘어지니까 또 바로 달려가서 또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이 네. 보기 좋네요. 그렇죠. 네. 전면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두 팀 모두 굉장히 많이 뛰어주는 경기 2쿼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오고 팀이 또 트래블링 두 개를 서로 이제 주고받네요. 약간의 뭐 선수들의 의욕이 앞선다라는 느낌이 오늘 굉장히 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는 빠른 농구 나오면서 득점 쟁탈전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는 외곽이 또 터지지 않으면서 이게 득점이 또 많이 나오려고 한다면 3점 슛이 좀 많이 터져야 되는데 3점 슛이 네. 터지지 않으면서 득점은 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 템포만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네. 50점대가 나와도 뭐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빠른 템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점수는 30대 22 한 점차 네. 한 자릿수까지 쫓아가는데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대가 1분 44초를 남기고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쿼터에 점수를 조금 더 벌려 놓는 것이 또 석승호 감독의 의중일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작전 시간을 부른 걸 보이고 또 작전 시간 부르기 전에 보면 이제 이멘트 좀 벤치 또 쉬고 있던 이멘텍 선수를 넣을 걸로 보였거든요. 네. 이멘텍 선수를 넣고 이제 두 자리 점수 이상으로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전반을 마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진 작전 시간으로 보입니다. 한국대학교의 또 서포터즈 네. 디스포런트 또 서포터즈가 이렇게 큰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네. 송 감독이 또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그 2쿼터 종료를 위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단디도 아 지금 단디는 팬 서비스를 해주고 있네요. 단디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단디였습니다.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 봤을 땐. 네. 스텝 같거든요. 뭐 여성분들도 이제 스텝 같아 보였기 때문에 네. 뭔가 전반전 이제 마치고 나면 하프타임이 있으니까 하프타임 준비하는 뭔가 이벤트를 꾸미지 않았을까 그런 걸 얘기 좀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 시간을 끝내고 한국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으로 표광일 오른쪽으로 베이스라인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한국대학교. 다시 한번 권시현 3초 2초 그대로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냈었던 권시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2쿼터 1분 10여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최재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빼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반대편을 봤습니다. 김준환 오른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게 뜬 공 리바운드는 한국대학교.
50여 초 남은 2쿼터 한국대학교 오른쪽 선택 오버리 패스 넘어지면서 공을 가로채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빠르게 점퍼 두 점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원종은 조금은 뭐 선수들이 진정이라는 단어도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공격자 파울을 이민택 선수가 네. 스크린 서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희대가 이제 16.1초를 남기고 마지막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에게는 또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8점 차인데 여기서 좀 더 점수 차를 좁히면서 이제 전반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쿼터 끝날 때만 해도 80점 차이였거든요. 10점 차에서 조금은 더 점수 차를 좁히면서 이제 전반을 마치는 거니까 경희대로서는 3쿼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당국대는 최소한 이제 8점 차의 유지를 하면서 전반을 마칠 필요는 있겠죠. 또 원종훈 선수가 주심들과 이야기를 또 나누고 네. 벤치로 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민택 선수 스크린 과정에서 파울에 대해서 문의를 또 했겠죠. 경희대 벤치도 이번 공격이 오늘 또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네. 또 공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현 코치 지금 모습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코치진의 또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선수들과 이제 코치들, 이제 감독 사이에 또 가교육 할 때 해주고 네, 그렇죠. 선수들 또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또 미치는 뭐 그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성현 코치가 이제 프로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희대 코치로 작년에 이제 부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부임해서 또 이제 프로의 경험을 또 그대로 또 선수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의 뭐 최종 목적지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에서 하는 훈련 뭐 그런 것들도 관심 예. 많더라고요. 네. 네. 또 이제 그걸 또 김영국 감독에게 또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니까 김영국 감독은 또 그걸 또 받아들여서 훈련에 또 전복을 시켜서 훈련 또 하고요. 양 팀의 2쿼터 경희대학교 마지막 공격 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오 지금은 네. 저희가 뭐 지금 포물선을 봤는데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박세훈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해서 박세훈 선수의 득점으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6점 차이로서 이제 추격하면서 전반을 마쳤고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외곽이 터지지 않은 1쿼터에 비해서 외곽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을 좀 활용을 하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당국대학교가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밀어붙였었고 경희대학교가 또 잘 따라왔던 그런 전반전이라고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 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화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의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아나운서가 이렇게 숨으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네. 또 네. 한미모 하시는 또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화면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V 한번 해주세요. V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또 저희 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네. 또 여자 아나운서가 함께 하니까 정말 네. 4월의 꽃처럼 네, 화면이 화사해졌습니다. 네, 화사해졌습니다. 네. 또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전 단국대가 6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10점 차로 2쿼터를 시작했었는데 근데 추격을 좀 당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1쿼터와는 달리 실책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이 1쿼터와는 달리 또 이제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서 추격을 허용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1쿼터보다는 실책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박세훈 선수가 골밑을 조금 공략을 해주면서 득점이 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뭐 최재화 선수도 속공으로 득점도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경희대가 추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뭐 단국대학교 팬분들이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또 단디도 계속해서 또 팬들 사이에서 네. 경기 응원의 열기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아, 좀 전에 여기 하프타임 때 뭐 여기서 코트에서 이벤트까지 했었는데 거의 뭐 프로 KBL을 그렇죠. 보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습니다. 어느새 또 이제 저 유성으로 올라가 있네요. 가장 바쁜 또 단디였고요. 네. 기록지를 좀 살펴보면 네. 오늘 석점 외곽 슛이 단국대학교가 두 개, 또 원종호 선수가 두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1쿼터에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뭐 리바운드에서는 오히려 뭐 단국대가 다섯 개로 열세를 보였는데 네. 경희대학교가 뭐 수비 리바운드에서 17대 17 똑같았었는데 8개, 5개 앞선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점수 차이에서는 6점 뒤져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대신에 이제 3점 슛을 9개씩 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야투 성공률이 또 그러다 보니까 39% 대 29%, 다투 성공률이 이제 10% 정도 뒤지다 보니까 8점 차이로 뒤진다, 6점 차이로 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오늘 6개와 8개 네. 각각 실책은 좀 많이 범하고 있는 네. 오늘 경기고요. 지금 이제 권성진 선수가 3점 슛을 4개 던졌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뭐 이번 리그 들어와서 3점 슛 좀 안 들어가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김영국 감독은 권성진 선수의 외곽을 좀 믿어주고 있고 또 석승호 감독도 권성진 선수의 외곽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김영국 감독 같은 경우에는 권성진 선수가 연습 경기 이제 이번 시즌 개막을 준비해서 연습 경기 할 때도 3점 슛 4개에 5개씩 넣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팀의 유일한 또 4학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에게 수비를 또 잘해주고 있어서 끝까지 믿고 있는데 권성진 선수가 한번 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3점이 안 들어가고 있지만 한번 터진다 그러면 또 무섭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지금 박세원 선수가 메워주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준엽 선수나 하성윤 선수가 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1학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 조금은 투입은 하지 않고 또 기동력에서 좀 늘린다고 보고 투입은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대신에 박세원 선수가 골밑을 잘 지켜주고 있고 골밑에서 득점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3쿼터 이제 경희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준환 네. 선수가 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뭐 경희대가 2쿼터에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2쿼터 중에 헬드볼이 한번 발생해서 단국대가 공격권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3쿼터 시작할 땐 뭐 경희대가 또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쿼터, 2쿼터에도 이제 뭐 경희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2쿼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박세훈 선수가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골밑 득점을 했는데 지금은 김준환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파울을 얻어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자유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전 벌어졌던 점수를 좁히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세훈 선수가 내외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을 넓히고 그 넓힌 공간을 박준환 선수가 이제 돌파로서 이제 또 공략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넉 점차까지 쫓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로서는 점수차를 좀 더 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단국대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탑 쪽에서 석점 높이 뛰어올랐는데요. 리바운드 잡는 과정 공을 가로챘습니다. 골밑에서 투점 성공시킵니다. 임현택 선수 네, 첫 번째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슛 뭐 스틸을 하면서 득점으로도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 양팀 3쿼터 출발은 2점씩 성공시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네. 공이 또 림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이게 림이 꽂히게 되면 또 헬드볼 상황이 또 되거든요. 네. 헬드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희대가 공격을 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국대의 공격권으로 주어지는 거죠. 왜냐면 권혁준 선수가 오늘 좀 득점력이 자신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뭐 1쿼터에서 보면 좀 약간 슛도 성급하게 던지는 게 좀 보였거든요. 네. 자기 템포대로 슛을 좀 던질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32-26, 6점 차 앞선 채로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권시현 스크린 받아줬고요. 오른쪽으로 윤원상 자신이 직접 돌파 스텝백 2점 성공시킵니다. 뭐 저 2쿼터 때도 윤원상 선수 득점이 좀 나와줘야지 단국대가 편하게 갈 수 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윤원상 선수가 전반전엔 2득점 네. 3쿼터 들어오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운드패스 밀어줬고 박세현 선수가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에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권승진 선수가 슛은 터지지 않고 있지만 또 이렇게 동료들에게 패스를 멋진 패스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저런 패스가 또 나오다 보면 슛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탑 쪽에서 석점 림 맞고 튀어나온 공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원정훈 선수가 득점에는 좀 위협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수비라든지 스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김영국 감독이 공격 리바운드를 더 뺏기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심술이 났어요. 네. 네. 표정이 좋진 않죠.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원정훈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면택과 공을 주고 받았고요. 탑 쪽으로 단국대학교 샷클락 6초, 5초, 4초 남겨놓고 권시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권시현 선수가 네. 네, 수비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면서 결국 마무리를 또 해주네요. 권시현 선수를 오늘 마크하는 경희대학교 수비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그 수비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아웃 넘버 4-3인데요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윤원상 지금 완전히 흐름을 탈 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박세원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끊어냈고 그게 또 이제 윤원상 선수가 멋진 스텝을 또 보여주면서 석공 레이업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10점 차이로 벌렸습니다. 당국대는요. 윤원상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 한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경희대학교 바운드패스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골밑 박세원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박세원 선수입니다. 경희대가 지금 박세원 선수를 활용하는 2레이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김준환 선수가 멋진 패스를 내주면서 3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선 박세원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밀어주고 박세원의 마무리. 경희대학교의 실은 득점 루트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박세원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그러면 속공으로 실점한 분위기를 다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대학교가 이제 뭐 도망가려 하면 경희대학교가 잡아 끌고 있고 그렇죠. 계속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권시현 공 살려냈고요. 탑 쪽에서 한국대학교 뒤쪽 다시 한번 권시현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권시현 지금 한국대는 윤원성 선수와 권시현 선수가 득점이 살아나다 보니까 공격도 이제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고 득점도 이제 살아나는 거죠. 거의 뭐 권시현 선수가 눕는 그런 포즈로서 득점을 성공시켰고요. 네, 김준환 선수가 앞받아치고 있습니다. 김준환 선수 돌파 정말 좋죠. 네. 뭐 김영국 감독은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공 없는 플레이, 공 없는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득점력에 있어서는 경기에 있어서는 필요한 선수,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윤원상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샤클락 5초 남겨놓고 오른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이 공을 경희대학교 가로챘습니다. 앞쪽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지금은 네, 표광인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실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역습 기회를 잡았는데 최재하 선수가 트래블링을 하면서 그 역습 기회가 날아가네요. 이번 공격이 또 성공이 됐더라면 경희대학교 5점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김영국 감독 허탈한 웃음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면택 스크린 받아줬고요. 원종훈 돌아섰습니다. 왼쪽에서 공을 연결시킬 때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김준환 엔드원까지 성공시킵니다. 아 벤치 선수들과 박찬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경기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또 제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또 네. 네. 오, 왼손으로 바스켓 카운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쿼터에는 경희대학교 박세원 선수와 김준환 선수가 또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당국대에는 뭐 윤원상 선수와 권시현 선수가 있다면 지금 이제 경희대에서는 김준환 선수와 박세원 선수가 득점하는 거죠. 차근차근 오늘 또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 4점차까지 좁혔습니다. 오늘 뭐 경희대학교는 자유투를 지금까지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당국대 권시현이고요. 권시현 돌아서면서 오른손 레이업! 권시현 선수 대단한데요? 지금 경기 전에 기대했던 경기력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네. 서로 맞붙는 정말 빠른 농구, 가드 중심의 농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재밌거든요.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빼줬고요. 권혁준이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박세원의 석점! 터집니다! 박세원 경희대 첫 번째 3점슛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석점차까지 쫓아오는데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국대학교도 마음이 급해지겠는데요. 석점 입 맞고 나온 공 리바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국대는 앞서고 있다는 생각 가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쫓기는 건 당국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외곽 쪽으로 이 공을 끊어내기 성공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다시 한번 권시현입니다. 권시현 밀고 들어가면서 도전 성공. 권시현 선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뭐 돌고래 주신가요? 이렇게 뭐 돌고래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접수를 벌리고 있는 당국대학교 44대 39 5점 차입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김동준 돌아섰고요. 다시 한번 권혁준. 권혁준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여전히 3점차 유지하네요. 박세원 선수도 뭐 골 밑에서 정말 당국대학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세원 선수가 이제 신장은 이메딕 선수보다 작지만 예, 힘에서는 좀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격 리바운드를 해줬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이번엔 윤원상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권시현 선수가 와 정말 지금 권시현 선수가 지금 4학년인데 지금 재학생 중에 나오는 선수를 제외한다 그러면 로터리피 이제 1순위에서 4순위에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이제 지목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3학년 때까지의 기량을 놓고 봤을 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4학년들 중에 조금 약간 기량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 특히 고려대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은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에 반해서 권시현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또 이제 올 연말에 있을 드래프트를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권시현 선수고요.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원상 선수가 자유투 두 개 성공했습니다. 아, 윤원상 선수였죠? 네, 네, 죄송합니다. 권혁준 3쿼터 경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성진 왼쪽을 뺏어줬고요. 박세원의 석점 이번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권혁준이 탑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권혁준이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국대가 3위 지역방을 서고 있기 때문에 왼쪽 좌우 코너 약점을 이제 공략을 했는데 슛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국대학교 윤원상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조금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권시현의 두 점 밀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3쿼터 남은 시간 3분 20여 초 그리고 4쿼터까지 당국대학교의 권시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경희대학교로서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권시현 선수만 터진다면 권시현 선수 수비에 집중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윤원상 선수까지 같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로서는 조금 이제 수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박세훈 선수, 김준환 선수가 이제 집요하게 또 골밑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당국대는 수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당국대는 정비를 또 해야 되겠죠. 양팀 선수들이 오늘 뭐 1, 2쿼터 전반전에 정말 치고 받고 정신없는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네. 3쿼터에는 조금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반에는 치고 받는 경기는 아니고 네. 서로 못 넣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쿼터 들어오면서 뭐 하프타임 때 쉬고 났더니 정말 집중력이 살아나고 야투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솔직히 양 팀 조금 이제 맞대결에서 경희대가 점수가 좀 24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당국대와의 경기에서 최소 득점이 몇 점인지 살펴봤었거든요. 그게 찾아보니까 55점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이제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55점보다 못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걱정됐었는데 네. 벌써 41점 났네요. 경희대학교는 3쿼터 들어서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지금 17득점을 네. 3쿼터에 쏟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경희대가 대학농구리그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 116점이거든요. 네. 그 116점을 두 번 기록했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이 그 상대가 당국대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시현의 자유투. 팀 선수들이 이제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했습니다. 권시현의 자유투 1구 성공이고요. 권시현 선수는 자유투를 임팩트하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이제 자유투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었지만 지금 또 자유투 성공률을 꽤 높게 또 나오고 있죠. 권시현 자유투 2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뭐 거의 울듯이 또 당국대를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모습이었고요.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최재현 넘어지면서 뒤쪽으로 경희대학교 정민혁 선수가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최재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샤클락 6초 5초 남겨놓고 석점을 맞고 나왔습니다. 당국대학교 원종훈 크게 한번 돌아봤고요. 이 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김준환이 가볍게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김준환 앞에서 패스를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3쿼터 들어와서 실책도 또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책이 나오면 흐름을 탈 수가 없죠. 지난 시즌에도 뭐 이민영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 뭐 스틸이 굉장히 많았었던 경희대학교였거든요. 그렇죠. 이 시즌도 경희대학교에 반해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시현 돌아서면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준엽 선수였습니다. 최재화 점차는 여전히 5점차. 다시 한번 최재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석점 올라가는데요. 높이 뜬 공 리바운드 당국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경희대는 3점슛 기회는 만들고 있지만 그 3점슛이 들어가진 않고 있거든요. 일단 공이 잘 돌고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렇죠. 네. 권시현 스크린 받아냈고요. 이번에는 임현택을 이용해봤습니다. 오른쪽 선택 샤클락 6초 5초 4초 3초 그대로 던졌습니다. 석점이 터집니다. 윤원상 윤원상 선수가 뭐 지금 7득점째인가요? 그렇죠. 지금 견시현과 윤원상을 막아야지 당국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되는 경희대학교의 공격권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윤원상 선수가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는데 요압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그렇죠. 요압 공격에서 이제 권시현서가 조금은 그 빠른 듯한 그런 공격을 했었는데 그게 좀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윤원상 선수가 이제 그 아쉬움을 떨쳐줬습니다. 이번 해설이 이제 3쿼터 윤원상 선수의 득점이 조금 터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민혁이 오른쪽으로 김동준 다시 한번 김동준입니다. 탑 쪽에서 석점 높게 튀어 올랐고요. 골 밑에서 가볍게 두 점 정민혁이었습니다. 뭐 3점슛은 덜하지 않았지만 득점만 만들어줬습니다. 이 1학년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는 게 또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양대회 경기에서도 정민혁 선수가 3점을 넣어주면서 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팀의 3쿼터 1분 남아있습니다. 당국대학교 권시현 공을 끝까지 살려냈고요. 샤클락 5초 4초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외곽 쪽으로 탑 쪽에서 먼 거리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당국대학교가 샤클락이 쫓겨서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경희대학교의 또 수비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희대학교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 박찬호 선수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점수는 51대 48. 3쿼터 남은 시간은 24초입니다. 권시현 앞쪽에는 김동준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면택의 스크린을 받았고요. 권시현 다시 한번 이면택 권시현 자신이 직접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오늘 권시현 선수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4초 3초 경희대학교도
이렇게 0.8초가 남았네요. 네. 경희대학교가 마지막 공격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작전 타임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석점이 깨끗하게 들어갔었고 이어서 권시현 선수가 굉장히 또 멋진 페넌트레이션을 성공시킨 이후에 경희대학교가 빠르게 두 점을 쫓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국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네. 조금은 아쉬운 작전 시간이겠죠. 0.8초면 뭐 물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보단 실패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받자마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점수차가 1쿼터에는 10여 점 차가 났었고 2쿼터 시작할 때는 6점 차, 3쿼터에는 3점 차로 네.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희대가 이제 흐름을 확실히 탔거든요. 3쿼터에 벌써 26득점을 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 시간이 또 정쟁이 바뀌네요. 아, 지금은 네. 2초가 남은 걸로 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 2초로 바뀌는 이유가 이제 왜냐면 피바룰에서는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이걸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뭐 2분 전에 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 시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득점을 인정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인데 당국대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득점하는 순간으로 이제 경기 시간을 돌린 거죠. 당국대로서는 이 2초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53대 50 당국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많이 따라오는 3쿼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김준환 선수 그다음에 스틸에 의한 득점이 굉장히 컸고 여기에 또 이제 박세훈 선수가 골밑에서 득점을 많이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국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었는데 정민혁 선수 3점 한방 때문에 이제 3점 차까지 좁힌 거죠. 마지막 4쿼터 경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당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3쿼터 이제 53대 50으로 당국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이제 4쿼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전반까지 24점 넣었었는데 3쿼터에만 26점을 넣은 거죠. 네, 뭐 거의 전반전에 넣었던 점수를 모두 3쿼터에 넣었었던 경희대학교였고요. 반디가 열심히 춤을 추고 또 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춤 사이가 뭐 저랑 비슷하던데요. 아, 춤을 저 정도로 못 춥니다. 네, 아, 몸치군요. 경희대학교 시작과 함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정민혁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안쪽으로 에이패스 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경희대 앞선에서는 득점력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박세훈 선수나 김준환 선수에게 패스를 잘 넣어주면서 득점을 또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력이 조금 문제였지 뭐 그 공이 도는 과정은 굉장히 훌륭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면택 마지막 4쿼터 이제 양팀 사실은 경기 초반에는 당국대학교가 조금 많이 앞서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탑점퍼 김동준 선수였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점수차가 14점으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점차까지 좁혀졌습니다. 턱밑까지 쫓아오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네. 이제 득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55-53 한국대학교가 1점차까지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재화 선수가 뭐 좀 피가 나는지 네, 심판이 이제 휘슬을 분 다음에 교체를 지시를 했거든요. 최재하 선수가 오늘 경희대학교에게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담당을 해줬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김윤환 선수 뭐 골밑 득점도 최재하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었거든요. 권시현, 이면택 돌아서면서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권성진 리바운드 따냈고요.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이 공을 이면택이 선수들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면택 선수의 허슬 플레이 끝까지 공을 살려내리기 위한 집념이 보였습니다. 아 무릎이 조금 안 좋은지 찍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점수차가 한 점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호 감독의 모습도 경기 초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에서는 여전히 경희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곽 석점! 꽂혔습니다! 권성진! 권성진 선수 터질 때 터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전 3점포를 성공하네요. 오늘 석점을 4개를 시도를 했었는데 다섯 번째 만에 석점 슛을 성공시키고 있는 권성진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첫 번째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경희대학교. 역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한 번씩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57-55 경희대학교가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4쿼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3쿼터 막판에 불렀던 작전 시간이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8분 13초 남았는데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슛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그 작전 시간을 소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리바운드에서는 이제 경희대학교가 6개 앞서 있는데 수비 리바운드에서는 20-20 하지만 네. 공격 리바운드에서 여전히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만큼 선수들이 신장이 낮기 때문에 더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드에서 공격 리바운드에서 앞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국대학교가 오늘 첫 번째 리드를 경희대학교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석승일 감독의 또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곽이 조금 더 터졌어야지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외곽이 터지지 않는 편이거든요. 뭐 지금 1쿼터에 원종호 선수 3점 2개 터진 이후에 네. 3점 3쿼터에 윤환 선수도 1개 네. 정도밖에 터지지 않았었거든요. 윤환상 선수가 또 3점슛 6개 중에 1개지만 성공했었는데 뭐 4쿼터에 이제 이 3쿼터에 슛감을 좀 이어나간다 그러면 뭐 승부를 또 뒤집을 수는 있겠죠. 양 팀이 뭐 3쿼터에 또 많은 점수를 넣으면서 야투 성공률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작전 시간 이후에 경희대학교의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원종훈 이면택에게 다시 한번 원종훈 오른쪽 선택 윤원상 샷클락 5초 4초 3초 블락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앞선에서 이제 돌파를 허용했지만 뒤에서 도움 수비가 나오면서 윤원상 선수의 돌파를 이제 저지할 수 있었죠. 이준엽 다시 한번 멀리 한 바퀴 크게 돌아봤습니다. 골 밑에서 이면택에게 공을 가로막히고 마는 경희대학교. 이면택 선수도 오늘 공수에서 단국대학교의 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7분 30여 초입니다. 경희대학교가 계속해서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원종훈이 이면택에게 다시 한번 원종훈 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권상진의 마무리
하지만 풋백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도 속공을 저는 성공시키지 않을까 했었는데 놓치고 말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네. 잘 달려가졌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었죠. 지금 속공 내줄 때 보면 원종 선수의 실책으로서 속공을 내주는 경우가 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종 선수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5초 4초 높이 이면택에게 이면택이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한국대학교와의 점수차를 넉 점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권성진 스크린 받아줬고요. 권성진 왼쪽으로 김동준 김준환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박준환 선수 박재민 선수 파울이죠. 경희대학교의 김준환 선수 오늘 전체적으로 앞선 또 스틸 상황이었었거든요. 권성진 선수가 놓친 공을 뒤쪽에 따라오는 선수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이게 오늘 경희대학교의 그런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김준환 선수 돌아서는 과정 주변에 3 울렸습니다. 아, 김영국 감독도 지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수비 공격 모두 다 잘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역전까지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경희대학교는 3연승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권혁준 들어가지 않았고요. 높이 뜬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한국대학교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 이때 다시 한번 한국대학교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재민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가 있다 보니까 스텝을 이제 밟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재민 선수가 뭐 또 2학년으로서 이런 또 긴박한 상황에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박재민 선수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선수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이 단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권성진 선수의 아쉬운 미스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당국대로서는 이제 다행이고 경희대로서는 이제 아쉬운 또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실책을 하나씩 두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이제 되달아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고요. 오른쪽에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이면택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박재민 박재민의 석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있는 박재민. 아, 경기 재밌어집니다. 59-58 경희대학교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도 만만치 않네요. 네. 경희대는 집요하게 방국대 골밑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김준환 선수 돌파력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블팀 경희대학교 한국대학교의 공격을 앞선에서 저지하고 있습니다. 윤원상 샤클락 4초 3초 2초 1초 남았는데요. 수비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한국대로서는 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앞선 박재민 선수의 석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네요. 박재민 선수가 자칫 조금 위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석점으로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박재민 선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올라가는 과정 아 지금은 볼텐딩이었나요? 네 볼텐딩을 인증되네요. 아, 이번에도 김준환 선수였나요? 네. 경희대학교의 벤치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준환 선수가 이제 파고들 때 이면택 선수가 쳐냈는데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걸 쳐냈기 때문에 네. 득점 인정 반칙으로 이제 되었고 그다음 자유투를 던지는 거죠. 김준환 네.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김준환 선수 확실히 지난해보다 많이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본인의 역할을 또 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긁어주고 있습니다. 권태환이 왼쪽으로 한국대학교 6점 차 뒤져 있습니다. 김현택 또 한국대학교가 공을 돌리는 지점지점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면택 더블팀 붙어줬는데요. 샤클락 3초 남겨놓고 권시현의 석점! 권시현입니다!
저는 수비를 못했다고 하기에는 권시현 선수가 너무 잘해줬고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김준환 골밑에서 성공시킵니다. 김준환 선수가 이준엽 선수에게 1학년인 이 이준엽 선수에게 벌써 두 개나 네, 뭐 두 숟가락으로 입 앞까지 그렇죠. 꺼먹여줬었던 김준환 선수였습니다. 네. 66대 61 아. 공격권은 계속해서 당국대학교 경희대 선수들이 수비를 당국대 이제 가드들이 공도 잡게 쉽게 잡지 못하게 네. 압박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 또 강한합점대 3점슛 라인에서 좀 더 멀리에서 공을 좀 작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수비가 잘 되고 있으면서 경기 흐름까지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앞선 권시현의 석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석점은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김준환 앞쪽으로 빠르게 권혁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고 그렇죠. 있는 권혁준입니다. 지금은 권혁준 선수가 이제 2대1 속공 상황이었거든요. 네. 패스를 좀 더 패스를 내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부려봤었던 권혁준 그렇죠. 선수였죠. 네.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윤원상 선수 파울 조금 더 가격했다면 오늘 스포츠맨 라이크 파울까지 나올 수도 있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파울을 선을 해서 자유투 두 개만 주어졌습니다. 3분 43초가 남은 양팀의 4쿼터 권혁준이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경희대와 당국대가 이제 대학농구리그에서 맞대결을 13번 했는데 경희대가 10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특히 지난 시즌 두 번 맞붙어서 두 번 다 졌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 뭐 당국대의 전력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지난 시즌에 2016년 한 번, 2017년 한 번 네. 그렇게 한 번씩 붙었는데 두 번 다 졌었거든요. 올해 이긴다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당국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국대학교 네. 네. 말씀하시죠. 당국대는 이제 이걸 뒤집어서 역전승을 거둔다 그러면 뭐 경희대에게 이제 3연승을 또 이제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분 30초 7점 차 시간상으로 네.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뭐 3연슛 두 방이면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역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득점 차 초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연승을 바라느냐 아니면 3년 만에 승리를 바라느냐 3분 30초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로서는 3연패를 끊어냄과 동시에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릴 수 있는 그렇죠. 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대전 2연패를 끊어내면서 3연승을 달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박재민 샤클락 3초 2초 1초 플롯도 많이 짧았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공을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선택 권성진 석점! 권성진이 2를 내고 있습니다. 권성진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 경기 때 비시즌 때와 연습 경기 때 3점이 잘 들어가던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국 감독이 믿고 기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하지만 전반까지 4개가 안 들었지만 한번 터지면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전 3점슛 한 방 그 다음에 달아나는 한 방 결정적인 3점슛 두 개를 권성진 선수와 유일한 또 경희대에서 4학년인 권성진 선수가 해줬습니다. 네. 또 주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4쿼터에 또 권성진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경희대가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뭐 앞선에서 가드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압박 수비 여기에 김준환 선수가 돌파로서 공격을 풀어주는 부분 또한 권성진 선수가 결정적인 3점슛 두 방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또 이제 박세훈 선수도 네, 빼놓을 수 없겠죠. 박세훈 선수가 골밑에서 리바운드라든지 득점을 또 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 추격을 할 수 있었고 그 추격에 이제 발판이 삼아서 이제 권성진 선수 3점 두 방 때문에 역전까지 가냈던 거죠.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4초 경희대학교가 10점 차까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원정호 선수가 뭐 1쿼터이면 3점슛 두 방을 넣는 등 적점에서 좀 활발하게 좀 가세를 하면서 경기가 수월하게 풀려나갈 걸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앞선에서 실책 두 개 그게 또 결정적인 실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경희 당국대의 기세를 꺾고 경희대의 흐름을 또 살려주는 그런 실책이 나오면서 속공 득점으로 이어지는 실책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어졌고 뭐 윤원상 선수와 권시현 선수가 득점을 해주지만 이민택 선수가 또 이제 뒤에서 후반전 들어서 득점이 조금 약간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 권시현 선수, 윤원상 선수 이외의 선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의 또 득점포가 필요한 당국대학교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킥볼이 선언되면서 공격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윤원상의 미들레인지 점파 성공. 네. 일단은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는 단국대학교. 그렇죠. 오른쪽 내줬고요. 권성진 뒤쪽으로 다시 한번 김준환. 남쪽에는 권시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 이게 돼요. 권성진 조금 빠르다 싶었는데 좀 멀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빠르고 멀었는데 저걸 넣어버리는 권성진. 믿음에 보답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김한국 감독이 이럴 때는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경희대에서 저 누구를 인터뷰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옆쪽에서 저희가 강현희 아나운서가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국대학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박재민 선수도 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분 17초가 남은 양팀의 4쿼터 경기. 다시 한번 박세원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이준혁 선수를 4쿼터에 투입을 해서 좀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선수 교체로 보입니다. 박세훈 선수가 이제 코트에 들어갔죠.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 관리에서도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경희대 학교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경희대로서는 아쉽겠네요. 지금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이투를 또 주겠죠. 뭐 일단은 전광판상으로는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울이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권시현 먼 거리 석점. 이게 들어갑니다. 권시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왼쪽으로 권혁준. 당국대는 이제 이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경희대학교 왼쪽으로 뽑아줬고요. 권혁준의 석점 왼쪽에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동준이었고요. 멀리 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국대학교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권태환에게. 권태환이 블락 성공시키는데 이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당국대학교. 정말 그림 같은 권시현 선수의 석점이 있었거든요. 와, 두 명의 선수가 옆에서 샌드위치처럼 붙어줬는데 권시현의 공격 성공이 있었습니다. 당국대는 지금 이제 득점까지 만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실패됐고 경희대는 김준환 선수가 블락을 해주면서 위기는 또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 수비를 또 잘해줘야 되겠죠. 경희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권시현이 베이스라인을 폭파시켰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5점 차까지 따라붙는데 성공하고 있는 당국대학교입니다. 10점 차였는데 11점 차였습니다. 11점 차였는데 권시현의 네. 석점 그리고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2점까지. 그렇죠. 박재민 선수 자유투 한 개 성공하고 2구가 실패한 다음에 공격권을 다시 가져왔었고 그 위에 3점, 그다음에 이제 돌파 2점. 그래서 이제 6점을 올리면서 예, 5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전반전 1, 2쿼터는 사실 선수들이 일부러 그랬나요? 네. 전반만 보고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을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 김영국 감독이 경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10점 정도 앞서고 있다가 순식간에 실수라든지 실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점수 차이 좁혀지는 거, 그것만은 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앞에 성균관대 경기라든지 한양대 경기에서 그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딱 11점 앞서다가 5점 차 쫓기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점수 차 뭐 공격에 실패하고 실점까지 한다 그러면 승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작전 시간을 정확하게 잘 끊어줬고 여기서 득점만 한다 그러면 또 위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득점을 어떻게 이 공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경희대학교의 또 히어로는 누가 될 수 있을지. 경희대학교의 공격 시작됐습니다. 김준환 돌아선 상황에서 이번에는 컷코트 바이올레이션. 권성진 선수가 3점슛 3방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줬는데 결정적인 실책을 하고 말았었던 네. 권성진 선수입니다. 라인을 밟는 바람에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넘어서 공격권이 다시 당국대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당국대가 그렇죠, 네. 지고 있어요. 경희대가 5점 앞서고 있습니다. 권시현이 일단 공을 잡았습니다. 권시현 스크린 받았고요. 권시현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안쪽 파고드는데요. 스텝백 투잡 들어갑니다. 점차 석점차. 권시현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일단은 경희대학교 공을 얻는 상황이 있었고요. 점수차는 석점차입니다. 58초가 남아있는 4쿼터 경기. 권성진 안쪽 밀어줬고요. 골밑 성공 박세원. 이렇게 되면 김영국 감독의 용병술이 일단은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시현 한 바퀴 돌았고요. 이면택에게 스크린을 받아줬습니다. 이면택 공을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당국대학교 이때 수비다 파울. 심파울 상황이죠. 지금 좀 전에 당국대가 제약방어 형태로 이제 수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면택 선수 반대쪽에 박세훈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그 바람에 이제 윤원선 선수가 매치업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서 득점을 달아난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경기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달아난 득점 만들었습니다. 5점 차. 자, 또 1구 성공시켰습니다. 일단 2구가 들어가면 석점 차 한 번의 공격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 수 그렇죠. 있는 당국대학교고요. 당국대는 작전 시간을 모두 다 소진을 했고 경희대는 이제 작전 시간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권태현의 잘 튀고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경희대는 작전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40초가 남은 양팀의 경기. 공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당국대학교. 일단은 윤원상 권태환이고요. 윤원상 당국대 벤치도 당국대 관중석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윤원상 주춤주춤 윤원상 자신이 직접 돌파 성공! 성공시켰습니다. 조금 이렇게 되면 40초 남았을 때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불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양팀 모두 다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에 3쿼터 마칠 때 작전 시간 하나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는 경기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전 시간 아낄 필요는 있었어요. 아낄 이제 수비 선수들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또 공격이라든지 공격 수비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작전 시간 사용하는 거 괜찮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작전 시간을 먼저 부르는 게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경희대는 이제 작전 시간 20.2초를 남기고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 경희대 당국대 지금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팀 파울이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시간 이후에 무조건 파울 작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인바운드 패스를 노리는 스틸을 노리는 수비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작전을 먼저 더블팀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더블팀이라든지 스틸을 한번 노리는 작전을 한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팀 파울로서 끊고 자유수를 주겠죠. 경희대로서는 이제 반대로 경기 시간을 최대한 많이 흘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국대가 작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경희대가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 경희대로서는 1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 모두 다 소진만 한다 그러면 그대로 소진만 한다면 승리를 확정하는 순간이거든요. 이제 석승호 감독과 김영국 감독의 지략 대결. 그렇죠. 선수들이 얼마나 코트 위에서 이행을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경기는 선수들이 합니다. 경기들이 그렇죠. 선수들이 경희대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실책입니다. 일단 인바운드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파울로서 끊어봤었던 그렇죠. 지금은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한 번쯤 스틸 노리는 네, 그런 네. 수비를 좀 한 해보고 경희대 이제 파고 이제 경기 시간을 흘러보내는 작전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파울로서 끊어서 이제 자유투를 내줬죠.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석점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당국대학교로서는 당국대는 14.7초면 충분히 지금 오늘 권성진 선수가 이런 지금 이제 네. 자유투 마지막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실패한다면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하면 다음 수비가 그다음 공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권성진의 자유투 이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희대도 압박 수비로서 이제 인바운드 패스부터 잘 쉽게 하지 못하게 하겠죠. 이제 14초가 남은 양 팀의 경기. 한국대학교가 두 점 뒤져져 뒤쳐 있습니다. 윤원상 7초, 6초, 5초! 끝! 77대 77! 동점 상황!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공격권이 한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김준환 선수가 굉장히 빨리 넘어왔는데 4.5초 정도 남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김준환 선수가 마음이 급했어요. 0.5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4쿼터 경기. 이렇게 된다면 뭐 연장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7대 77 한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한국대학교의 4쿼터 공점으로 일단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 연장전 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이곳 홈팬들도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저희 뒤쪽으로 그렇죠. 저도 고개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저희는 잠시 후 연장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4쿼터까지 77대 77. 일단 이재범에서는 화장실 갔다 오셨고요. 지금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정용원 대 맞대결에서 연장 선거를 펼쳤었거든요. 네. 지금 세 경기 치르는데 세 번째 경기만 중에 두 번째 연장전까지입니다.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는 양팀의 경기. 자, 박재민 선수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홈팬들은 다 일어섰고요. 지금 본부사가고 그 경희대하고 파울이나 뭐 그런 걸 조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1, 2쿼터는 마음이 급했던 네. 전반전이었고요. 3쿼터부터 양 팀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경희대학교가 많이 쫓아왔었고 그렇죠. 이제 4쿼터에 또 김준하 선수와 권성진 선수의 외곽포가 터지면서 경희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1쿼터에 단국대가 14점 차까지 앞섰었는데 네. 4쿼터 막판에 경희대가 반대로 이제 11점까지 뒤집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권시현 선수 네. 그리고 박재민 선수의 자유투까지 묶어서 그렇죠. 권시현 선수와 윤원상 선수 득점이 터지면서 결국은 연장 동점까지 만들었고 단국대의 동점을 만들면서 결국 연장 승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연장전 지금 윤원상 선수와 권시현 선수 외에 선수들 득점이 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선수 득점으로서 그냥 연장전을 만들었네요. 정말 올해 뭐 명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또 하나의 또 명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윤원선 선수가 그 4쿼터 막판에 마지막에 점퍼를 던질 때 조금은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넣어주면서 네, 연장진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5분을 출발하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박재민 오버헤드 패스 이면택에게. 이면택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공을 빼앗아냈는데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경희 단국대는 실책으로서 연장전을 시작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최재화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권성진 오른쪽 선택 자신이 직접 페인트 동작 이후에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는 박세원 선수입니다. 양팀 모두 다 골밑을 노리는 공격을 했는데 단국대는 실패했고 경희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의 사나인 권시현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권시현 오른쪽으로 윤원상 이면택의 스크린을 받았고요. 윤원상 먼 거리 석점
림을 막고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고요. 탑에서 권시현 석점 다시 한번 높게 튀어오른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은 시도 공격 시도 자체는 좋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환 외곽 쪽으로 공을 뽑아줬고요. 뒤쪽에서 왼쪽 선택 권성진 돌아서면서 45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권성진 바운드 패스 탑 쪽에서 김준환 밀고 들어가는 과정 조심해 휘슬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장전 들어올 땐 4쿼터의 파울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네, 박재민 선수가 5반칙이고 당국대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환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김영국 감독도 선수들에게 네. 계속해서 또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재민 선수가 5반칙 퇴장 당한다면서 이제 원정훈 선수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김준환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지금 뭐 연장전 첫 번째 득점을 먼저 하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좀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한 60% 정도 성률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네, 경희대는 이제 먼저 4점을 먼저 올린 거죠. 지금 정민혁 선수도 뭐 계속해서 벤치에서 박수를 보내면서 경희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풋백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면택 81대 77, 79 2점차 계속되는 혈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재화 오른쪽 권성진 앞쪽에는 권시현이 있습니다. 샤클락 7초대로 접어들었고요. 권성진 안쪽으로 패스 넣어줬고요. 세훈이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국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때 당국대 권시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시현 선수 지금 파울 3개로 알고 있는데 네. 윤원상 선수가 조금 속공 상황에서 지금 파울을 조금 얻어내는 득점을 만드는 것보다 파울을 조금 더 얻어내려는 그런 레이업이었는데 실패를 했었죠. 또 이제 네. 네. 경희대가 입장에서는 언서포츠맨 랄프 그 파울 유 파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정국 감독도 네. 조심에게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권시현 선수는 지금 이제 파울 세 번째 파울이었고요. 점수는 네. 2점 차. 오늘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유투 성공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뭐 마지막에 이제 권성진 선수가 네. 자유투 얻었을 때 한 개만 성공하면서 결국 이제 연장전까지 밖에 못 들어와 연장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네. 최재화 선수는 이제 첫 번째는 잘 성공해줬습니다. 최재화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자유투 2구 2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 선수는 부상인데 뭐 자신을 직접 뛰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권시현이 왼쪽으로 이면택 다시 한번 권시현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이면택입니다. 권시현이 정말 선곡 같은 그러니까 이면택 선수가 본인이 공을 가지고 득점하는 것보다 저렇게 받아먹는 좋은 움직임으로 받아먹는 득점 하지 해주는 게 좋죠. 밀고 들어가면서 외곽 쪽으로 탑 쪽으로 다시 한번 김준환 세 선수 사이 공격권은 당국대학교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권태환 속공 찬스를 살리지 못했었던 당국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자신이 직접 올려놓고 있는 김준환 정말 김준환 선수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국대로서는 이제 좀 전에 권태환 선수의 레이업 실패에 대해서 좀 판정에 불만이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준환 선수 방금 득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 득점하는 장면에서 팔을 치지 않았냐라는 또 그런 항의도 또 있었었고요. 일단은
네. 1분 46초가 남은 상황. 경희대학교가 85대 81 역점차 앞서 있습니다. 네, 당국대가 흐름을 한번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뭐 당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는 정말 많은 플레이오프, 뭐 KBL 플레이오프를 연상케 하는 선, 네. 저희 본부석 뒤쪽 이제 관중석 위쪽에는 그렇죠, 네. 네, 서서 관전을 하는 분들이 좀 꽤 많거든요. 저쪽 편에 이제 학교 뭐 건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돌아와서 벤치에 좌석에 앉진 않고 이제 서서 관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뭐, 네, 근데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네. 네, 지금 이제 서서 관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면에 또 잡히고 있고요. 많은 그렇죠. 프로농구 보러 가면 이제 저렇게 서서 봤던 적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당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연장전 1분 46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당국대는 지금 현재 이제 4점 차이기 때문에 뭐 11점 차이도 쫓아갔던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득점을 또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원종훈 탑도로 원시현에게. 원시현 두 선수 사이 자신이 직접 마무리 했습니다. 원시현 정말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즌 전태용 선수가 정말 경기를 속된 말로 캐리했던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정말 권시현 선수가 당국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잡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팀 파울 상황에서 원종훈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나왔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최재화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또 섰습니다. 최재화 선수는 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유투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권시현 선수가 지금 4쿼터까지 31득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또 이제 돌파까지 득점을 했었고요. 뭐 40점이 넘는 그 득점력을 가동할 수 있을지 권시현 선수였고요. 최재화 선수의 자유투 2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경희대는 오늘 이긴다 그러면 이 자유투 정확도 자유투 때문에 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공등탑을 쌓아갔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권생진 선수의 자유투 한 개, 4쿼터 막판 한 개 실수가 좀 아쉽긴 했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성공하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원종훈 다시 한번 권시현입니다. 6초, 5초, 4초, 3초, 2초. 권시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이면택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일단 수비자 파울. 공격권은 계속해서 당국대학교. 경희대도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일단 경희대학교는 차근차근 자유투를 잘 쌓아왔거든요. 그렇죠. 당국대학교. 당국대는 4쿼터까지는 14개 중에 11개 성공했거든요.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성공률인데 지금은 한 개의 자유투도 아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은 권태현 선수가 두 개를 오늘 시도해서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권태환 잘 들고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당국대가 이제 역전을 쫓아갈 수 있어 동점의 빌미가 됐던 게 첫 번째는 성공하고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권정진 선수의 이제 파울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권시현 선수 3점이 성공했었거든요. 일단은 석점차 네. 밀어주는 과정에서 조심히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베이스 라인을 넘어서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한번 휘슬로 끊어주고 다시 이제 인바운드 패스라는 걸로 보입니다. 전면한 박수비를 펼치고 있는 당국대학교 김준환. 일단 경희대학교는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최재화 앞쪽에는 원종훈과의 매치업이고요. 두 선수 사이를 이겨냈습니다. 최재화 득점 성공. 빠르게 권시현이 오른쪽으로. 이제 연장전 35초가 남아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권태환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시켰고요. 와 지금 석점 라인에서 권시현이
만들어냈네요. 지금 경희대가 서둘렀고 네. 서둘르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앞선 이 최재현 선수의 그러니까요. 돌파까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대 수비를 완전히 찢어놓는 그런 득점이었거든요. 저는 저 득점이 나오면서 승리를 확정하는 득점을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나라고 뭐 속으로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권시현 선수 자유투를 얻었는데 이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 석점 라인 바깥에서 예, 반칙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자유투 이제 3개입니다. 석점차 오늘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권시현 자유테이크 성공시켰습니다. 아, 권시현 선수가 일단 사전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권시현 자유투 2구 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2차 연장을 기대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29초가 남아있는 상황. 그렇죠. 권시현 마지막 자유투 3구를 성공시켰습니다. 한 점차 89-88. 이번에도 아 공격권이 당국대학교로 지금 어떤 판정이죠? 일단은 공격권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 쪽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전 남은 시간이 29초고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또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오른쪽 선택 들어갔습니다. 박세원 박세원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이제는 석점차 임현택 공을 이어받았고요. 권시현에게 공을 넘겨주지 못하게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윤원상 이제 10초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경희대학교인데요. 공을 가로챘습니다. 마지막 공이 당국대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91-88 석점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양팀 모두 다 정말 아쉬운 경기를 하고 있네요. 아, 정말 저희도 끝날 때까지 하지만 경희대 네. 같은 경우에는 14점을 뒤집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고 결국 연장전까지 뭐 승리를 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왔지만 그래도 승리를 따내면서 네. 3연승을 달렸고요.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전패했지만 그래도 4쿼터 막판 11점까지 뒤지는 그런 경기를 결국은 동점까지 만들어서 연장전까지 들어오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 막판에 다시 동점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패스 장면에서 또 당국대에게 공이 넘어갔더라면 그렇죠. 마지막 석점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경희대학교가 91-88 석점차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경희대학교가 3연승 그렇죠. 당국대학교는 1승 2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희대 벤치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뭔가 외박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조금 드네요. 일단은 네. 이제 오늘 경희대학교의 명장이죠. 또 김영국 감독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영국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 경희대학교 감독 김영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짜릿한 경기였습니다. 3연승 하셨는데요. 승리 소감 어떠세요? 일단 3연승에서 어려운 거리를 넘어서 참 기쁘고요. 뭐 수고해준 우리 선수들한테 또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다시 뒤집었었던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찬호 선수 빈자리가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리바운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비결보다는 선수들이 잡고자 하는 의지가 많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키 큰 선수든 작은 선수든 모두 다 뛰어들어가서 잡았던 부분들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대등하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팀 당국대학교 가드가 상당히 좋았고 또 팀 색깔이 비슷한 만큼 이렇게 쟁쟁한 대결이 벌어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당국대학교 전력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쪽에 키 큰 선수 김영현 선수가 못 나와서 가드 라인으로 같이 구색을 했는데 저희가 가드진은 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가드진도 충분히 백업까지 같이 있어서 권시현 선수만 막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시현이한테 너무 좀 득점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장전인 만큼 접전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더 보완하고 싶으세요?
경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를 연장전까지 간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집중했었던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수훈 선수, 박세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셨거든요. 어떠세요, 기분? 일단은 찬호가 저희 센터가 부상당해갖고 좀 힘든 경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수들이 다 함께 다 같이 해갖고 좀 어렵지만 괜찮은 경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한 대로 박찬호 선수 대신 골밑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부담감이 좀 크긴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골밑 그래서 좀 제가 좀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게 조금 몸에 배어 있어서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경희대가 높이가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득점이나 리바운드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경기 풀어나가려고 했나요? 일단은 그 권시현 선수부터 단국대학교가 권시현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권시현 선수를 일단 막는 걸 목적으로 뒀고요. 그리고 저 일단 단국대학교 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장신 라이업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스크린 2대2 플레이하면서 외곽 플레이를 좀 중점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경기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세원 선수 자기 PR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신의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네. 장점은 아직 좀 더 연습해서 일단은 제가 받아먹는 게 좋고요. 일단 단점은 제가 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아직 스피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런 것 좀 보완하면 좀 더 좋은 선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에 경희대학교가 91대 88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총평을 좀 경기. 해주시죠. 정말 재밌는 경기.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편이지 않을까요? 네. 연장전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승부가 펼쳐진 거고, 그리고 또 약간 추격과 역전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정말 뜨거운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를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경기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 경희대학교가 91대 88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재범 해설,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